장을 보면서 거기에 좀 심취를 한 상황에서 잠깐이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좀 저녁 반찬으로 좋겠다 해서 몇 가지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순간 뭐가 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틈새에 아들이 또 금세 없어져가지고 그때 한 3시간을 좀 찾았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좀 아찔했고 아, 이 상황에 정말 얘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죠.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분이시고요. 무단이탈을 해서 배회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분이 여태까지 18에 신고된 것만 해도 저희 시설에 오기 전에 한 100번 정도 신고가 돼 있었고요. 장애인 전에 사람이니까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사생활 이렇게 그런 그것도 보장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인권 침해의 길로 결국은 그게 잘못하면 갈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배에 감지기는 저희들에게는 조금 족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족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발달장애 족에게 자기가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를 부모 등 제3자가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것에 대한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회감지기입니다. 배회감지기는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타인과 소통하기 어려운 발달장애, 치매 노인이 길을 잃거나 보호자와 떨어졌을 때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할 수 있게 만든 장치입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기관과 양천구,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터리 수명이 2년인데 반해 기계 보급이 일회성인 경우가 많고 배회 감지기 도입이 실종 문제에 효과가 있는지는 추적한 통계가 없다는 것. 그런 건 없어요. 저희도 실종됐을 때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시스템이 아니어가지고. 최근 실종 위험이 있는 장애인의 실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호자가 원할 경우 배회 감지기를 보급해 기계에서 나오는 데이터 자료를 보관까지 하는 실종아동법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에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는 만큼 법안 논의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 실종 문제를 다룰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입니다. 발의하고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는데 법안 심사는 이제 상임위에서 소위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법사위 온 다음에 본회의로 가야 되는데 담당 상임위가 해서 아직 심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사유는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말은 많지만 정작 해결 방안이 없는 장애인 실종 문제. 당신은 어떠십니까?